네, 반갑습니다. 네, MMP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우리 MMP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MMP는 그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제품은 드론을 통해서 만든 어떤 콘텐츠들을 360도 VR로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전시되어 있는 거는 VR 키오스크, VR로 보는 세계의 명소인데요. 사실 뭐 카페나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가 많기는 하는데 뭐 다루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용법이 어렵지는 않나요? 네, 기본적으로 뭐 제품을 주문하거나 메뉴 같은 것들은 어떤 결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어떤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거나 뭐 회전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터치만 하면 동작할 수 있고 드래그해서 움직이거나 뭐 선택하는 방식이라서 누구나 쉽게 그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하고 해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테마가 구성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자연이나 뭐 종교, 테마, 역사, 명소 형태로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를 내가 선택을 하면 요 장소에 대한 설명, 요 장소를 360도로 돌려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정 장소를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옆쪽에서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를 선택하거나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을 하면 그 장소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여기도 이집트의 뭐 룩소르 신전이다라는 그 장소에 대한 정보, 그리고 퀴즈도 약간씩 풀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양들을 확대해서 보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잠깐 체험을 해보니까 기계 조작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로 보는 세계의 명소,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하기에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통해서 랜선 투어라는 것처럼 그 뭐 학생들이나 성인 누구나 쉽게 실제 여행지를 안 가보고도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호기심이 유발되어야만 어떤 학습에 대한 능률이 올라가는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국내나 해외 명소들을 보면서 어떤 그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는 학습 유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수적인 메뉴로 틀린 그림 찾기를 한다거나 포토 커뮤니티는 사용자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QR을 찍어서 직접 본인의 사진을 올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은 그 해당 사용되는 기관에서 홍보 영상을 뭐 한 개나 뭐 여러 개를 올려서 선택적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알림 기능이 있어서 어떤 관리자가 넣고 싶은 어떤 멘트들을 넣어서 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게시판이나 뭐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같이 추가를 해서 메뉴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네, 재미도 있고 또 유익한 정보도 많이 들어있는 VR로 보는 세계의 명소. 정말 활용성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주로 학교나 도서관, 뭐 홍보관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있는 제품 그대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활용 장소에 따라서 특정 메뉴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도 가능해서 주로 그 세 군데 위주로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자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사용자들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해외를 못 나가보는데 해외 명소를 보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몰랐던 장소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식회사 MMP, 어떤 사업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 제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타입은 로비나 뭐 도서관이나 어떤 공간에 설치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라면 저희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학교 수업에서도 디지털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를 현재 추가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VR이라고 하면 HMD 타입을 많이 생각하셔서 HMD 타입도 현재 같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서 VR로 보는 세계 명소를 우리 동네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